축하하는 Summer Music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된 정혜광이라고 합니다. 무대는 동창회나 동문회 대신에 노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즉 동창회 역사가 70년이 넘고 그 역사를 500쪽이 넘는 기록인 70년사를 발견했다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 뮤직 콘서트를 세계의 다른 악기가 그 악기를 가진 동호회가 같이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죠. 이런 합동 뮤직 콘서트는 남산 색소폰의 김유일 회장. 회장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우리 이 행사를 기획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하신 그런 유일한 대장이십니다. 옥샘 오카리나 앙상블은 우리 간판 고대 동문이긴 하지만 오동필 공부께서 후원으로 오동필 공부님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공원하고 클랄라 속에 정창영 우리 그대 경로 알고 있어요. 정창영님 잠깐만 나와서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클랄라 속으로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창영 군과 의논해서 우리 격조에 있는 음악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 음악회가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교회하고 참 상쾌한 치과병원, 참 상쾌한 치과병원에 김정 실장님 잠깐만 얘기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그것도 하실 겁니다. 연주도 하실 겁니다.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쓰신 분들과 도움을 주신 기관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대 교회는 뭐 여기 굳이 말씀 안 해도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옥샘 동문회는 동래 여고 120년이 역사를 가진 부산 지역에서 가장 유수 깊은 여학교의 그 오카리나 동호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클랄라 속으로 동호회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클랄라 속으로는 2013년 11월에 결성된 아마추어 클라리넷 동호인들의 모험으로 매주 금요일 이곳 해운대 문화회관 등에 모여서 하모니 앙승불과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은퇴하신 분들보다 현역이 더 많은 젊은 동호회로 회원이 1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014년 송년 연주회를 시작해서 부산시장님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등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동호회는 좋은 클라리넷 연주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작은 빛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동호회라고 생각되시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절 곡목은 헨리 클레이 워크의 할아버지 시계 변주곡 정원관 씨가 편곡하셨고요. 수익
캐롤라인 닐 다이아몬드의 작곡입니다. 세 번째 곡은 장현준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어머나 윤명선 씨 작곡으로 세 곡을 연달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았죠? 예. 앵콜! 앵콜 곡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성원의 앵콜곡을 안 들어볼 수는 없겠죠? 예. 앵콜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도야 울지 마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